안녕하세요. 강민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일단 좋은 팀에 와서 우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긴장해. 네. 인터뷰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설레네요. 설레고 긴장되는데 풀렸어요 이제 긴장. 아무래도 프로 초창기부터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었던 용규 형님이 있던 팀이기 때문에 롤모델과 같이 야구를 한다는 게 너무 나도 좋고 그냥 아직은 조금 사실 적응 중이긴 하지만 그냥 너무 하루하루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후배의 입장이어서 많은 걸 좀 물어보고 뭐 말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아직은 뭐 물어보고 그러지 못했는데 아직 캠프 기간도 많이 남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친해진 뒤에 물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젊은 친구들이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팀은 어떻게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길래 저런 퍼포먼스가 나오나 하는 그런 궁금함도 있었고요. 딴 팀보다는 좀 더 긴장감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젊은 선수들이 좀 엄청난 에너지 가지고 파이팅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제일 강한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같이 어울려서 파이팅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아무래도 용빈이랑 성부 후임이었던 재현이가 저희는 테스트를 받고 이제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연락 와가지고 연락 왔어요 라고 물어봤고 됐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이렇게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움에 오니까 용빈이가 형이 오고 싶었던 팀 맞네요 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원래 알던 사이가 몇 명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이 팀에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좀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이 팀에 와서 가장 내가 확 느낀 게 후배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왜냐면 조금 제가 후배였을 때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선배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여기 후배들은 다들 내 인사도 잘해주더라고요. 인사하면은 너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잘하니까 아씨 어떻게 받아줄지 이런? 아 또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만큼 저는 예진원 선수랑 뭐 나이는 어리긴 한데 진원이한테 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저를 조금 챙겨주려고 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같은 룸메이트다 보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좀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네. 진원이가 좀 불쌍하죠. 나이 많은 선배랑 방 쓰다 보니까 네. 더 많이 차요. 피팅 선수도 되게 약간 진중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말을 많이 걸어주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좀 같이 있으면서 야구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또 이리가 운동을 방에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안 하기 좀 그래서 조금 막 따라하고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더라고. 바람도 불고 조금 춥기도 한데 사실 그거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한번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뭐 하루하루 뭐 환경이 어떻게 될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지금은 캠프 초반에서 그런지 그냥 마냥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야구를 할 수 있는 거 자체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야구의
중요성이 그런 거를 좀 뼈저리게 느껴서 예, 뭐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예, 그냥 하루하루 이제 야구장 나오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 이제 10년 차인데 10년 동안 이제 내년 올 초에는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제 개인적인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키움이라는 팀에서 저를 불러줬고 다시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팀에 제가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개인적인 목표는 없고 그냥 그저 팀이 이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자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팀이 뭐 1승 하는 거에 좀 많은 보탬이 되고 싶고 우선 뭐 일단 가을 야구 가는 게 가장 큰 네, 목표인 것 같아요. 제 목표이기도 하고 팀의 뭐 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뭐 가을 야구 가게 되면은 팀 성적도 뭐 다른 선수들 개인 성적이 좋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네. 가을 야구를 꼭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초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봐 주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팀에 좀 적응하기 좀 바꿔서 네. 뭐 약간 신인의 마음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조금 눈치도 조금 봐가면서 네, 그래서 아직 특별하게 코치님들이 뭐라고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처음 왔으니까 막 잘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대로 하라고 그런 식으로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네. 저는 주로 방에만 있는 편이라서 드라마나 예능 그런 것도 일부러 안 봤거든요. 이거 와서 그냥 편하게 보면서 쉬려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 가보고 싶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원래 좀 집돌이세요? 집돌이는 아닌데 그냥 하루 쉬는 거 좀 푹 쉬고 싶은. 보기 시작한 거요? 네. 그거. 아, 이름 까먹었네. 그, 누구 나온 거 말? 그 계주. 인다이? 어, 그의 우리인가? 그의 우리나라. 네, 그의 우리나라. 그거 보고 있어. 재밌던데. 네, 근데 운동할 때는 못 봐요. 왜냐면 보면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못 잘까봐. 쉬는 날 뭐라 보는 편이라서. 지금 우리 학교는? 네, 그거 한번 정주행 했거든요. 아, 이제 말고 봐야 되냐? 아, 한 편 더 보셔야 됩니다. 예, 네, 보셔야 됩니다. 아, 계속 야구 생각밖에 안 해가지고. 네. 지금 계속 야구. 전 여기 와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네? 계속 개막전. 네, 계속 유니 트레이닝 그 두 달 전부터 치고 올라가야죠 초반부터. 네. 아, 타석을 나갈지 모르겠는데. 수비 먼저, 예, 네, 수비 먼저 하고 타서 오면 또 이게 왜 악으로 깡으로밖에 생각이 안 나지? 예, 네, 좀 그런 거 이제, 예, 네, 좀 이 승부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야구장에서는 좀 지기 싫어하고, 예, 네, 막 파이팅 있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업다운이 없고요. 되게 좋은. 뭐든지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낯을 많이 가려서 되게 좀 독특해 보일 수도 있는데 친해지면 그래도 조금 말로 좀 하고 사실은 이전에는 되게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던 그런 별명이었는데 팀에서 한번 나오고 나서 나만의 별명이 있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그 말을 듣고 싶은 단어가 있거든요. 슈퍼캐치라고 네. 다시 제 이름 앞에 그러한 단어가 붙을 수 있게끔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형 아이죠? 어. 네. 누가 봐도 아이네요. 아이요? 저 이요. 얘는 누가 봐도 이. 무조건 이. 제가 ISTJ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게 뭔지 아세요? 형이고. 근데 그게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ESP? 모르겠어요. 이밖에 ESFP? ESFP. 아, 그게 약간 연예인들이 많은. 연예인 떴었어요. 네. 약간 제일 이별하다, 연예인. 맞아요, 맞아요.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부정을 할 수가 없겠네. 굉장히 지금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데, 선수라면 일단 야구장에서 잘하는 플레이를 보여드려야 하고, 그런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말보다 꼭 잘할 수 있는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캠프 기간에 열심히 준비 잘해서 시즌 때 꼭 고척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 캠프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기량으로 고척에서 팬분들을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야구장에서 더 좋은 모습과 플레이로 팬분들한테 승리를 좀 많은 승리를 안겨줘서 많이 환호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선수들과 좋은 감독님, 코치님들과 함께해서 좋은 기량으로 고쳐서 많은 승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